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그대로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참, 네. 예, 그리고 뭐 또 이렇게 같은 반에 장애가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음란물에서 봤던 것처럼 해봐라 시켜보기도 하고, 그거를 집단적으로 걔를 네. 놀리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몸 사진 찍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자기 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성에 관해서 일찍 눈을 뜨는데 그거를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줄 어른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근데 그 상황에서 부모가 조금 더 빨리 이거를 좀 대처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아이들의 성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보기 전에 또 준비된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성관계를 가진 평균 나이가 정확하게 말하면 13.6세. 그러니까 만으로 12살 정도가 이제 되는 건데요. 많이 놀라셨죠? 13.6세라고 하면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 사이 정도 나이가 되는 건데,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이미 경험한 아이들에게 언제 해봤니라고 물어보니까 그 첫 관계가 바로 13.6세라는 말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또 대답에도 72.5%가 서로 원해서 했다. 정말 뭔가를 알고 한 건지도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참 많이 되네요. 알고 했을지 모르겠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해보면 어떻게 화면이나 잡지를 사진을 보면서 네. 과연 이게 가능할까? 가능 안 할 것 같은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 저도 그 병원에서 이렇게 부모님들 만나고 애들 만나 보면 모든 게 한 3년 정도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저 때가 대학교 때 하던 걸 요즘은 고등학교 때 하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 하던 것들 요즘 아이들은 중학교 때 하고, 제가 중학교 때 하던 걸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모님들께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부모님들은 자기 옛날 생각만 하셔서 그걸 잘 못하고 우리가 큰일 났네? 그렇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지? 예, 예. 좀 예전과 부모님 세대와 요즘 아이들 좀 비교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표진 선생님 말처럼 빨라진 게 사실입니다. 초경 나이가 이제 최근 발표한 거 보면 11.98세입니다. 상당히 빨라진 거죠. 그러네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한 2, 3세 빨라진 거거든요. 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이저를 차거나 혹은 뭐 초경이 있는 시기가 예전에는요 뭐 중학교 넘어가서 네.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예 그러면 굉장히 막 놀린 거 많이 맞고 막 너무 금방 커버린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벌써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면 이제 브레이저를 차거나 아니면 초경하는 아이들이 이미 생기고 있고요.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몽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성적으로 많이 성숙을 하게 되는데 몽정하는 시기가 예전에는 중학교 이후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이런 식으로 어떻든 빨라지게 된 거죠. 이런 성숙도가 빨라지게 된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비만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특히 뭐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니까 지방세포가 늘어나는데요. 그 지방세포 안에 렙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조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게 되죠. 또 하나 이제 TV라든지 뭐 혹은 DVD 뭐 이런 영상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오르는 영상이 뭐 야한 그런 내용도 뭐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은 이게 밝게 하는 이런 그 상황이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성 조숙을 억제하는 그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조숙을 빨리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 되죠. 네.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알려진 것은 그 환경 호르몬 있죠. 네. 뭐 프탈레이트나 이런 플라스틱 계통, 비스페놀 뭐 이런 화장품에 들어있는 뭐 그런 성분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고요.
또 최근에 중요시 되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스트레스도 성조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죠. 그렇군요.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사춘기를 딱 경험하게 되면 가장 당황스러운 건 아이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초경도 하게 되고 갑자기 또 심리적인 변화도 그리고 또 엄마한테 혼나고 네. 아빠한테 혼나고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춘기는 어떤 것인지 저희가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초등학생을 대표해서 8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춘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너희 생각하는 사춘기가 언제야? 4학년 때? 4학년 때 오는 게 드문데 5, 6, 중1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사춘기가 목소리는 그런 거잖아 11살 때쯤에 바뀔 때 목소리가? 야, 여러분들. 그건 사춘기 아니야? 그런가? 그 우리가 다 사춘기잖아. 난 엄마한테 화내. 남자친구들은 사춘기에 대해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죠? 여자친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몸이 변화됐을 때. 아, 5, 6학년 때쯤. 저도 5, 6학년 때쯤에 사춘기 올 것 같아요. 짜증 많이 내고. 이렇게 뭐든지 다 싫어하게 되고 몸이 좀 몸만 말하면 좀 짜증이 나고 네, 몸이 살짝 변하는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네,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몸도 변하고 뭔가 심리적인 변화도 있는 것 네. 같고 남자아이들은 정말 나 엄마한테 화내. 아, 참난스럽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정말 아이들조차도 사춘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춘기에 가장 큰 변화는 신체 변화가 되겠죠. 키가 많이 커지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좀 체중도 많이 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게 1차적인 변화인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신체 변화는 이제 2차 성징이 되겠는데요. 유방 발육이 시작이 되죠. 네. 그리고 골반의 발육이 두드러져서 뭐 뒤태가 제대로 이제 보인다든지 겨드랑이나 생식기에 털이 납니다. 또 그 사춘기 이제 말기로 가면 이제 초경이 시작하는 것이 이 사춘기의 대표적인 신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초기에 잘 나타나는 것은 고환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몬드 크기 정도로 네.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기 발육이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겨드랑이라든지 생식기, 귀 밑, 코 밑, 그리고 가슴 등의 신체 털이 나는 것이 또 특징적이고요. 아우 상상도 안 가네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막 털이 난다고 생각하면 예. 남자 아이들은 이제 몽정을 이제 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사춘기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목소리가 굵어지고 또 여드름